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지금 애기가 낮잠을 자서 조용히 촬영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DJI 오즈모 포켓 3 관련해서 악세사리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리에서 눈팅하다가 유용해 보이는 몇 가지를 구입을 했는데요. 바로 어제 배송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건 정보를 공유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건요, DJI 오즈모 포켓 3는 내구성이 약하잖아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 저는 써니라이프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 3를 처음 구매하자마자 이 케이스를 같이 사서 저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구성품을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저는 포켓 3 단품만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구매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크리에이터 콤보를 구입해서 기본 구성품에 이런 케이스가 포함이 됐잖아요. 모든 구성품을 이 안에 같이 보관을 할 수 있지만 오즈모 포켓 3 자체를 뺐다 꺼내는 게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성품들은 다 이 안에다 보관을 하고 포켓 3만 따로 케이스에 담았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나 케이스의 사이즈는 개인의 취향과 본인의 촬영 상황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강추는 아니에요. 저한테는 일단 유용한 거니까요. 포켓3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그냥 일반 테이블에 세운다면 세울 수는 있는데 불안합니다. 그냥 살짝 건드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콤보 구성 중에는 미니 삼각대가 포함되어 있죠. 어딘가 세울 때는 반드시 이 미니 삼각대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지 안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본 단품에 이 미니 삼각대가 없기 때문에 미니 삼각대는 얼마 하지도 않아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이것조차도 저는 약간 간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이런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냥 끼워서 세우기만 하면 그냥 세우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스탠드도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스탠드에 세워두기만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구입한 거는 아래에 삼각대 나사 홀이 뚫려 있어요. 아예 이 스탠드 구성품에는 4분의 1 나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면 빠지지 않겠죠. 또 하나 퀵 릴리즈 플레이트 홈이 있어요. 요거 자체로 그냥 삼각대에 연결하거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타입 포트 충전할 수 있게끔 요 부분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스탠드에 장착하고 하고서도 충전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배터리 핸들을 장착을 해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4분의 1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편한 것 같아요. 기본 구성품으로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실 이런 핸들을 장착하지 않아도 그냥 이 단품 이 상태로도 나사도 고정하진 못하겠지만 세워둘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이런 류의 또 다른 스탠드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 하나 정도는 구입하셔도 집에서 간단하게 세워둘 때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추. 그 다음으로 추천할 거는 확장 어댑터입니다. 원래는 DJI 정품 확장 어댑터가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8,300원 정도인데 제가 그걸 구하려고 할 때마다 물량이 없어가지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걸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용하는 용도에 꼭 필요할까,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알리에서 구경하다 보니까 이런 확장 어댑터도 저렴하게 나온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를 구입해봤어요. 정품도 구입하지 않았는데 알리에서 두 개나 구입했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부터 알려드릴 건데 정품 확장 어댑터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뒤에 마운트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아 보여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삼각대에 거치한다면 꼭 위에다가는 애매해요. 아래쪽에다가 거치하면 오히려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상황에 따라서 요 위에 거치할 때가 필요하면 요 위 마운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플라스틱 제품으로 그렇게 막 내구성이 뛰어나 보이진 않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장착법은 전혀 어렵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정품 확장 어댑터처럼 요 아래에 있는 핸들 부분을 분리하고 장착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콜드슈 마운트도 있고요. 여기다가 무선 마이크 혹은 샷건 마이크 조명을 장착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 뒤에 마운트가 세워주는 역할도 하네요. 스탠드 역할도 하네. 불안하긴 합니다. 그냥 옆으로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아요. 제가 정품 확장 어댑터를 구입하지 않아서 질적인 차이라든가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품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하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전에 주문해 둔 게 왔거든요. 같이 이 제품은 써니라이프라는 케이스하고 같은 회사의 제품인 것 같아요. 확장 어댑터 하나하고 스크류 제품이 같이 왔습니다. 앞전의 제품보다 길다란 형태예요. 특이점이 뭐냐면 뒤에 마운트하는 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거 사실 거추장스러워요. 항상 이런 상태로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접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플라스틱이라 약간 조악해 보이긴 하지만 안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접어두고 장착을 하면 케이스처럼 끼고 다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착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길다란 구조이기 때문에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기본 핸드라고 거의 사이즈가 맞습니다. 배터리 핸들 또한 장착을 한 상태에서 확장 어댑터를 장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호 프레임, 케이스 같아요. 단점은 이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이 핸들을 뗐다가 꼈다가 할 수 없다는 거. 애초부터 하나를 장착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게 단점이죠. 이 확장 어댑터를 구입하기 전에 왜 애매하게 생각했냐면 원래는 이런 넥 마운트에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목에 걸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좋아 보이잖아요. 화면이 이쪽 위치에 있어요. 이러고 달고 다니면 내가 촬영하고 있다는 거를 노출을 시키는 거죠. 물론 설정 중에 스크린을 끄는 방법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매번 스크린을 끄고 다니다가 또 켜고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롭잖아요. 물론 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내가 메뉴를 확인할 수 없고 어떻게 찍히는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웨어러블을 해서 따로 화면을 봐야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DJI 미모 앱을 통해서 모니터링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양손을 안 쓰려고 목에 거는 건데 스마트폰을 또 들고 다니면서 모니터링 한다고요?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 이 케이스 말고 다른 케이스도 껴볼게요. 이 케이스에서는 마운트 할 수 있는 게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도 같아요. 핸들을 아예 빼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선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고 조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염려가 되는 건 길다란 형태로 다니다 보면 어딘가 부딪히게 될까봐 짐벌 목이 약하기 때문에 어딘가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아래를 조절하려면 이거 자체로 조절하기보다는 조이스틱으로 조절을 해줘야지 이게 은근히 번거롭거든요. DJI 오즈모 액션 4를 넥 마운트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면 이건 직관적으로 내가 방향을 맞추기 편하고 직접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삼각대인데요. 구성품은 이거 두 가지가 다예요. 이게 약간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만 봐서는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고프로에서 나온 거 있죠? 3-way 마운트라고 하는 그 제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는 그 형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 다 비싼 거 아시죠? 그 3-way가 무려 8만원 이상대의 가격이에요. 일전에 인스타360에서 카메라가 나오면서 멀티 마운트라고 하는 삼각대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사기 직전이었는데 알리에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형태 제품들이 있었어요. 텔레신 제품도 있었고 지금 제가 구매한 건 PGY테크라는 브랜드에서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기능적인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여기 옆에 락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락을 해제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뺄 수가 있어요. 4분의 1 나사산 요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구성품인 요 마운트 할 수 있는 요 제품 요거를 여기다가 또 껴가지고 잠글 수 있고 요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좋게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360에 나온 멀티 마운트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5만원 후반대 정도이고 요것도 6만원 초반대예요. 근데 이 기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PGY테크라는 이 회사의 제품들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단한 빌드 퀄리티.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이 상태로 들고 다니면서 삼각대처럼 써도 되지만 세워둘 때는 이렇게 삼각대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두면 되는 거고 더 길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구입을 했어요. 뭐냐면 여기 삼각대 끝부분에 이 부분을 펼칠 수가 있어요. 야외에 어디 나가다 보면 이런 벽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걸어가지고 찍기 편하겠죠. 이거 하나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잘 사용하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저한테 있는 카메라 중에 어떤 거랑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고민이 조금 됐어요. 결국에는 이 오즈모 포켓 3랑 같이 사용하면 어떨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다가는 기다란 거보다는 짧은 거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마운트 둘 중에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활용하기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서 다녀도 되겠죠? 이렇게 길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로우 앵글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화면 보면서 진짜 편한데? 이거는 포켓3용 같다 진짜. 벽면에다가 세운다면 벽 쪽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촬영을 해도 되겠죠. 만약에 화면을 보고 싶다 하면 요거를 빼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꽂을 수가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찍을 수 있겠죠. 굳이 이걸 돌려서 빼고 다시 낄 필요가 없이 이 캔락 덕분에 방향을 내가 다시 조절해서 끼면 된다는 거. 이거 전부 다 내돈내산입니다. 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요걸로 사용 안 할 때는 그냥 케이스에서 카메라만 빼면 되겠죠. 세워둘 때는 요 스탠드에다가 세워두고. 대박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입한 액세서리는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공유 차원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지만 결국에 본인이 필요한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내 촬영 상황에 맞춰서 액세서리도 선택을 하는 게 낫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액세서리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촬영을 좋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많이 찍지 않는 사람이 굳이 액세서리를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죠. 정말로 내가 촬영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이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애기는 아직 자고 있어요.